친구들 샬롬! 한 주간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따뜻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귀여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어요. 겨울이 가고 아름다운 봄이 오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려 볼까요? 영상이 마칠 때까지 바른 자세와 멋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요. 돌아다니거나 장난감을 만지지 않기에요. 약속! 그리고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족과 사이좋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럼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는 전도사님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혹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분 나는 알아요.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나는 신뢰해.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기도할게.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네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아멘. 사람이 여호와께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친구들, 이 노래 아나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무슨 노래인지 생각이 나나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젓가락은 두 개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한 물건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모습이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닮다라고 말해요. 전우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닮다. 친구들, 전우사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 이 동물은 누구를 닮았나요? 맞아요. 지금은 키도 작고 노란색이지만 엄마 닭처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여기 부리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거나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을 수는 없어요. 삐약삐약! 아니야! 난 코끼리를 닮고 싶어! 네 발로 걷고 코로 밥을 먹을 거라고! 삐약삐약! 친구들, 병아리가 코끼리를 닮아도 되나요? 만약 병아리가 코끼리를 닮으려고 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병아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기 꼬끼요! 엄마 닭을 닮아가야 해요. 우리도 닮아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 맞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도 닮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나를 닮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함께 설교의 제목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닮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닮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이에요. 성경 말씀도 함께 따라서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얼마나 남았지요? 그 땅이 보이나요? 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어?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아이차 전도사님, 우리를 모르다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아,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 왜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아, 기억나요. 모세 마음대로 반석을 툭툭 지팡이로 두 번 쳤던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간다고요? 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욕심부리던 사람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요. 그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제일 친했던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모세야, 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나를 닮아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 안식일, 장막절 등 이렇게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여기서 서원은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아란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 몇몇 사람을 잡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해오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란 왕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저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약속을 지켜야 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대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와 여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지 않았지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로 하고는 제 멋대로 하거나 불평불만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세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사람은 가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게으름 피다가 시간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비가 와서 놀이터에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무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병아리가 엄마 닭처럼 꼭 끼어가 아니라 멍멍 하고 짖는다면 어떨까요? 쟤는 엄마를 닮지 않았네. 이상해. 쟤랑 놀지 말자. 삐약삐약 하고는 다른 병아리들이 이 병아리를 피할지 몰라요. 병아리가 엄마 닭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만약 모세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저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봐! 하나님을 닮았어! 이렇게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약속을 지켜요. 아빠, 엄마와 한 약속을 꼭 지켜요. 엄마 약속대로 일어나서 치카치카 할 거야. 아빠랑 약속한 것처럼 자전거 탈 때 조심조심 해야지.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쉿!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작은 약속 하나씩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약속하면 될까요? 약속 안 하고 안 지켜도 돼.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도 된다고. 잔디밭에 몰래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돼! 라고 외치며 약속을 꼭 지켜요. 한 번 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켜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주의 자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혹시 주기도문이 어려운 친구는 사도신경처럼 집중해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마지막에 아멘을 크게 외쳐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무서운 밤, 혼이 날 때, 아플 때, 그리고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